ソリシルスパイク、マッケンレル。그러니까 페퍼저축은행에서는 높이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득점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위를 피했는데 네. 박정환도 높아요. 그렇죠. 7대 3 다시 넉점 차. 지난포이 어렵게 그러나 터치아웃을 네. 만듭니다. 뭐 자비치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뛰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비치 선수가 받으면 박정환 선수가 때리고 있고 또 박정환 선수에게 가면 자비치 선수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결국 1세트 두 번째 이예림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잡아서 푸시성 페인트 공격을 굉장히 잘합니다. 정말 잘하죠. 네. 14가 됐고요. 앞에 블로킹 높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본인의 장점을 살려갑니다. 자, 이한미 선수가 처음으로 포인트에 들어옵니다. 어깨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네. 최고죠. 네, 지금 후반부로 가면서 약간의 범실이 나오는 페퍼저축은행인데 예. 페퍼저축은행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끝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어픈 연타 블로킹 바운드 하효림 백토스 니콜로마 가로막기는 쳐 나이스 블로킹이에요. 네. 자, 이런 공은 놓쳐서는 안 되는 블로킹이었고 도로공사 입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니콜로바 선수가 어떻게 쳤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1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네. 성공입니다. 네. 블로킹이 좋아지다 보니까 따라서 디그도 굉장히 좋아진 페퍼저축은행입니다. 그러네요. 자, 물러나면서 리시브. 백토스 니콜로바. 이런 공격 제대로 한 번씩 들어가면 사실 블로커들이 막기 쉽지 않죠. 지금 임미옥 선수와 강소희 선수 사이를 굉장히 잘 노렸어요. 모두 네. 지금 움찔하면서 그렇죠.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니의 2단 연결. 타이밍과 뭐라고 해야, 높이가 잘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계속 똑같이 맞출 수도 있지만 수비가 됐을 때 뭐 들어가면 반동을 요청하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페퍼저축은행 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기도 반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윤정 선수에게 네. 이제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13대 12가 됐고 문정원을 투입합니다. 장위가 받았습니다. 박정아 수비로 방향 문정원 달려드는 강소희